자, 3번 질문 별표하고요. 제목 씁니다. 변화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상이한 태도라고 쓰세요. 상이한 태도. 자, 그래서 지금 이분법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은 부모라고 할게요. 부모. 그럼 파란색은 뭐 할까요? 예. 아이. 얘네들이 맞서고 있는 거야. 됐죠? 무엇에 대해서 맞서고 있을까요? 까만색,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색깔이 세 개가 필요한 지문이에요. 자, 근데 첫 문장에 더비격급, 더비격급을 쓰면은 주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치? 자, 뭐 하면 할수록 상황이 바뀌면 바뀔수록 변화, 변화. 그들은 더 똑같이 머무른대요. 똑같이 머무른다. 이때 그들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똑같이 머무른다. 부모. 변화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역설이라고 하죠. 그치? 겉으로 보기에는 틀린 말 같지만 속뜻은 참인 거죠. 파라독스컬. 그래서 변화하면 변화할수록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것이 있는데, 남아있는데, 똑같이 남아있는 시대를 거슬러서, 그치? 시대를 수세기에 걸쳐서 똑같이 남아있는 한 가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의 경멸이래요. 경멸은 누가 해? 부모가 하는 거야. disdain. 그치? 무시하다 라는 뜻이잖아. 경멸하다. 그치? 자, 새로운 세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부모의 경멸. 이게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새로운 세계가 무슨 색깔이에요? 새로운 종류의 세계. 변하죠? 이 변화에 대해서 부모가 경멸을 한다는 얘기죠. 이 경멸이 시대를 초월해서 그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래요. 그럼 그 시대는 무슨 세계냐? 그들이 이때 대인은 빨간색이야. 부모님이야. 보는 거죠. 어디 주위를 봐? 그들 주위를 보는 거죠. 일단 부모님은 변화를 싫어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잖아. 근데 변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은 변화를 싫어한다는 얘기야.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지만. 자, 이 세상은, 그럼 이 세상은 무슨 색깔이에요? 변화, 까만 색깔이죠. 이 세상은 단지 새로워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거야. 자, 그러면 새로운 거는 빨간색이죠. 그치? 새로운 거. 그치? 누구에게 새로운 거야? 빨간색한테는 새롭겠죠. 부모님들한테는 새로운 거야. 여기서 어수는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릴 적 시절은 굉장히 익숙하잖아. 어릴 때 내가 배워오고 느껴오고 봐왔던 거 굉장히 익숙한 거야. 근데 지금 이 세계는 새로운 거죠. 근데 이 새로운 세상이 부모님은 이 새로운 세상을 경멸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유일한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건 뭐야? 얘죠. 파란 색깔이죠.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거야. 변화라는 게 우리 부모님한테는 오 신기해. 낯설어.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내가 아는 전부 다야. 라는 얘기죠. 낯설지 않다는 얘기겠지. 자, 그들은 이때 그들은 그럼 뭐야? 아이들이야. 이거 뭐 저기 이거 뭐야? 인칭은 뭐야? 가리키는 대상이 틀린 거로 내기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들은 아이들은
살지 않았어요. 충분히 오래 살지 않아서 그래서 볼 정도로 충분히 오래 살지 않았대요. 뭘 볼 정도로? 까만색을 볼 정도로겠죠. 그치? 뭐 변화를 볼 정도로. 이건 뭐냐 하면 take place, 발생해 온 거죠. 일어난 거예요. 지난 20-30년간, 그치? 지난을 썼으니까 현재 완료 쓰고 있는 거야. 지금부터 과거까지. 자, 부모에게는 새로운 이 세계가, 애들은 당연한 세계라는 얘기야. 그치? 왜? 과거에 어떤 세계인지 아이들은 모르니까. 지금 세계가,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 지금 세계가 당연한 세계잖아. 근데 내 입장에서 지금 세계는 뭐야? 새로운 세상이죠. 그치? 그런 얘기입니다. 자, 토, 댐. 그들에게. 그들 누구예요? 아이들이야. 파란 색깔. 아이들에게. 것은 그들 주위를 보는 것은. 이때 누구예요? 파란색 주위를 보는 거야. 아까 얘는 빨간색이 빨간색 주위를 보는 거야. 알았죠? 보는 것은 뭐야? 노말이다. 그럼 노말 무슨 색깔이야? 파란 색깔이죠. 그럼 얘하고 완전히 대조죠. 뉴하고 노말하고 대조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nothing. 투부정사가 뒤에서 꾸며주죠. 그쵸? 투부정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비교합니다. 그것을 무엇과 비교해요? compare. A with B에서 B가 없네. B가 어디 갔어? 앞으로 갔죠. 그치? 앞으로 가고 투부정사의 목적어는 앞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비교할 어떤 것도 없대요. 그것을, 이때 그것은 뭡니까? 파란 색깔이죠. 아이들이 어디야? 아이들이 보는 세상, 여기 있죠. 아이들이 그 아이들 주변을 보는 것을, 그치? 비교할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시 얘기하면은 애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보는 것, 즉 현재 세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 현재 세상과 비교할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어디하고 비교해요? 살아온 적 얼마 안 살았기 때문에 비교할 곳이 없단 말이야. 비교할 어떤 것도 없다. 하지만 엄마는 살아온 세상이 있잖아. 어린 시설도 있고 학창 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과 비교할 수 있고, 우리는 비교 자체가 안 되니까 지금 세상이 그냥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노멀한 세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이들한테는. 자 뭐하기 전까지는, until, 그들이 배우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역사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배우기 전까지는.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지금 부모 대 아이잖아. 그치? 이분돈만 생각해. 그럼 얘는 뭐야? 뭐 하기 전까지? 빨간색 하기 전까지는. 자, 그것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있어 왔다. 이런 방식으로 의 부사야. 이런 방식으로 일형식. 존재해왔고 있어왔다는 얘기야. 부모들은 느껴요. 변화를 느껴야 안 느껴요? 우리는 못 느껴. 우리 하니까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못 느껴. 근데 부모들은 느낀단 말이야. 파란색을 느껴 안 느껴? 느껴요. 빨간색. 근데 아이들은 느껴야 안 느껴요? 못 느껴. 지금 세상이 내가 살아온 세상이니까 뭐가 변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자, 부모들은 종종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빨간 색깔. 방어적으로 반응한다는 게 뭐예요? 방어적. 이게 바로 디스데인이겠죠. 경멸한다라는 얘기겠죠.
현재 세상을 왜? 똑같이 머무르기를 원하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그걸 이해 못해요. 뭘 이해 못해? 와, 것을 그 모든 소란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그 모든 소란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아이들은 이해 못해. 그럼 얘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 이해 못한다고. 부모가 왜 저 난리를 치는지 너희들은 이해 못한다고. 부모가 야간 먹고 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난 나가서 놀고 싶은데 엄마 안 된다 그러고 난 핸드폰 하고 싶은데 왜 그거 하냐 그러고. 그럼 엄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엄마가 이해 가요? 안 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 뭐 SNS 막 밤새서 하고 있잖아.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 너 그거 계속하면은 너가 너를 죽이는 행동이야. 하면 안 돼. 정신이 썩어가. 뭐 그러겠죠. 그럼 너희들은 무슨 속이지? 속에? 왜 난리법석이지? 그치? 왜? SNS 하는 거는 내 삶의 분신 같은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막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안 가는 거야. 그 얘기하고 있어. 왜 난리법석이냐? 그치? 그래서 나도 언제까지 학원 강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학원 강사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해 못할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과 나의 강의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이제 극과 극이 되는 거야. 내가 막 설명하고 있으면은 왜 저렇게 난리 법석을 치지? 뭐 그러겠죠. 자, 네가티브한 부모의 반응은 종종 뭐를 일으킬까요? 적대성을 일으키겠죠. 어디를 향해서? 검정색을 향해서. 그러니까 뭐야? 부모는 변화? 좋아? 싫어? 싫어! 변화? 아이는 변화? 몰라! 변화가 뭔지. 좋아? 좋다가 아니야? 몰라. 그래서 적대적입니다. 변화에 대해서 대부분의 어른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는 경향이 있는데 C, A, S, B를 쓰고 있어야 이게 보여야 돼. 그들 자신의 포머티브한 년들이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이런 세월들을 뭐로 보는 거야? 노말로 보는 거죠. 그치? 노말로 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그들 자신의 포머티브한 이연들이 뭐야? 그냥 까만 색깔이죠. 까만 색깔을 뭐로 보는 거야? 총상적으로 보는 거야. 파란 색깔로 보는 거야. 단어.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온 것은, 티클라인으로 본다는 얘기야. 자, C 다음에 as 1, as 2야. 이렇게 걸린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온 것은, 그럼 그 다음에 온 건 뭐야? 무슨 색깔이야? 너희들이 어떤 이런 세월들은 정상적인 거야. 그 세월 이후에 온 거면은 그 세상은 어떤 색깔이야? 변화잖아. 부모잖아. 그 이후에 온 거. 그치? 편하고 부모가 된 거야, 이제.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부모가 됐으면 그 변화는 뭐로 보겠어요? 티클라인으로 보겠죠. 부모의 입장으로 보겠죠. 쇠퇴, 감소, 후퇴, 이런 뜻이잖아. 이해갑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노말이라고 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 먹고 그 이후에 온 것, 즉 부모가 되었을 때의 세상은 뭐가 되는 거야? 안 좋게 보겠죠. 그럼 얘는 뭐야? 빨간 색깔로 보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빈칸, 별표 하세요. 이거 빈칸. 유일한 컨스턴트가 수학에서 뭐야? 컨스턴트는 일정함이고 수학에서는 상수라고 하죠. 유일한 상수는 변화다. 그러면 상수가 뭐예요? 수학에서 변하지 않는 수죠. 그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다. 뭐야 이거? 천문학 똑같이 쓰고 있네. 세월이 지나면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게 있대요.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변화다라는 얘기야. 됐죠? 첫 문장이랑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와 그들의 아이들은, 그죠? 그들은 부모님이죠. 부모님을 아이들은 경험합니다. 이것을 경험해요. 뭐를 경험해? 까만색 변화를 경험하죠. 근본적으로 어떤 방식에서? 다른 방식에서. 당연히 다른 방식에서 경험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뭐 데이 굉장히 막 복잡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럼 문제를. 자, 부모는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변화에 대한 태도를 마이너스로 보는 경향이 있겠죠.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들의 아이들, 어떤 아이들? 그 변화 그 자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그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난리 법석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정답 4번. 그러니까, unaware는 뭐야? 그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 노말로 받아주기 때문에 변화했다고 인식을 못하는 거야. SNS 하는 건 당연한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은.